편에서도 하나 꼭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예, 증명사업의 시행 방법이 있다. 되겠죠? 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딱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네요. 두 번째 보니까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각기 좀 틀립니다. 방식이 틀려요. 자, 개선 사업은 아주 많은 방식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산동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방식이 투입된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요. 이쪽 사업은 말입니다. 이 앞으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자들이 정비 기반 시설, 시설을 확충해준다. 시설을 확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택은 스스로한테 계량케 한다. 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 등을 설계 설치 확대를 해주고 나서 주택은 스스로 주택은 개량을 하든지 또 정비하든지 또 요 보존하는 식의 방식 새마을 사업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요 사업 시행자 측에서 그쪽 지역 일대 토지를 매수하는데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를 강제 토지나 건물을 강제 수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우선 입주권을 주는 어떤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환지하는 방식이 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인가받은 어떤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서 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등을 확장을 해주고 난 다음에 주택은 스스로한테 맡기는 방식. 일단의 건물과 토지를 수용해서 집을 지어서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식이 있다. 수용 방식, 환지로 하는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섞어서 한다 해서 이것들 혼용한다. 혼용도 해서 하는 방식도 있다. 그 본문 속에 보시면 있습니다. 해서 혼용하는 방법도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 사업은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과 또는 환지 방식이 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은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은 좀 이따가 배우십니다. 배우실 때 관리 처분 계획은요, 종전에 있던 건축물 등에 관한 가격 등을 다 산정해서 새롭게 지어질 건물을 평가해서 건물 교환 방식입니다. 건물 교환 방식에서 요 방식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 요것이 안 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따가 된다. 여기도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 틀만 딱 받으십시오. 상세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시험에 안 오니까 이 시행 방식이 이쪽은 스스로 개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혼용. 이쪽은요 관리 처분과 환지. 이쪽은 관리 처분만 있다. 이것만 우리 시험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이 시행 방법이고 사업의 시행자도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랍니다. 상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단독으로 하든지 또 누구와 공동할 수 있다. 항상 재개발 재건축은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 사업이다.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선 사업은 좀 복잡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오른편에 보시면 389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보시면 이런 말을 보입니다.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요 방식 일대는 보시면 시장 군수 또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해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장 군수가 행정청이 직접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공사 등으로 정해서 사업 시행할 때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더라라는 부분 보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고요. 시설 확충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맡길 때는 행정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준다. 이것이 원칙이고 주택공사 등으로 정해서 시행토록 할 때에 한해서 주민들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기타 시행 방식 일대는 보시면 이 경우도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등등 아주 많은 복잡합니다. 이들이 사업을 시행해준다. 행정청이나 공공단체가 사업을 시행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등등등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말고 기타 시행 방식일 때 보시면 마음대로도 못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괄호 3번 보세요. 방괄호 3번. 여기 있는 요 시행 방식일 때는요. 주민들 동의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해서 보니까 그 장소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쪽 4번요. 이제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까지 동의를 구하더라 합니다. 산동입니다. 산동네. 산동네에서요. 세입자를 내어버리면 갈 곳이 없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요 스스로 시행 그 철거하지 않는 요 방식들 말고요. 말고 철거하는 방식을 띠는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이때는 행정적인 사업을 시행을 해주되 주민들의 3분의 2와 세입자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구한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자 동의 거의 안 구하지만 이 경우만 세입자 동의하면 딱 구합니다. 요거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세입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는 사항이 아니다. 이게 마시고요. 이 조건 개선 사업은 그냥 행정청 등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준다까지만 아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허름을 위해서 이것만 다 파가시고 상세한 사항들은 우리 시험에 안 놓으니까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요 두 사업은요. 한 장을 또 살짝 넘어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일단은 주합을 설립해서 주합 중심으로 한다가 원칙인데 또 요 주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구한다라면 주합이 참여하지만 누구와 같이 공동시행, 공동시행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더라까지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관로 3번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이 주합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합을 배제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신 의뢰받아서 대신 대행 시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많은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보는 사항이 아니다 아시고요. 그냥 주합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시장, 군수 등이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고요. 자 이제 오른편을 가보시면 시공회사의 선정 보이죠. 관로 2번에 있습니다. 02번에 관로 2번 이것도 시험에 저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건축 등을 했을 때 그 상호 아파트 명칭이 뭐 GS 자이다 뭐 또 자이 뭐 자이 자이다 또 뭐 삼성 레미안 붙습니다. 전부 다 시공회사들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그 상호가 딱 붙습니다. 그래서 요 결정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요 첫 번째입니다. 조합이 하는 사업일 때는요, 조합들이 설립되고 난 이후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요 이후에, 조합 총회에서 전체 조합은 다 보는 가운데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서 시공회사를 선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런데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요 조합하는 그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사업이죠. 2번 사업 보시면, 2번에 이거 또 1번에 다만 단서인데 주합이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요, 주합원 수가 그 대통령령대 있죠. 이것이 뭐냐, 주합원 수가 100명입니다. 100명 이하인 사업일 때는 총회에서 선정하긴 하는데 경쟁 입찰이 아니고요. 이때는요, 그들 정관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좀 규모 작은 100명 이하인 그런 식의 어떤 조합 사업일 때는요, 총회에서 선정을 해도 경쟁이 아니고 정관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단서 조항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런 말을 보입니다. 이 보시면, 우리가 저기 재개발 사업이라 할지라도요, 재개발 사업입니다. 할지라도, 요 사업 시행이 이 도시 환경, 주로 도심지 환경,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다 하면서 그 조합원 수가 20명 미만이 되는 아주 이 큰 어떤 건물 상가 주인 몇 명이 하는 그런 식의 사업이 있습니다. 요 경우도 보시면요, 요 경우는 조합 설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 사업인데 20명 안 될 때는 조합 설립을 안 합니다. 이때는 조합 설립 안 해요. 조합 설립 안 한다랍니다. 저는요, 해당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해요. 하는데, 이때는 보시면, 이 정비 사업을 준비합니다. 해서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서입니다. 요 시행 계획을 인가를 받은 이후에, 요 인가 받은 이후에, 그들 조합이 아니면 정관이 없으니까 그들 약속, 규약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한다.
해서 요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상업 지역 등에서 하는 도시 환경권 정비 사업을 대내 보시면 20명 미만인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받은 이후에 선정한다. 할 때 보시면 규약에 따라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이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세요. 같이 시장, 군수 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줄 때입니다. 이때는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가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되었다란 이 사실을 지정을 해서 고시하고 난 이후에 선정을 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셔도 1, 2, 3번에 있는 이 사항들 시험에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공에서 선정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비 등을 다 무시하고 공정에서 선정하자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나옵니다. 그 3번까지가 나와있죠. 3번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4번부터 7번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가고요. 그 다음에 39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03번에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비사업 하는 사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딴 사업은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업은 이 재건축 사업할 때만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 결과를 보고 나서 재건축 사업을 하자마자 결정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나오면요. 재건축만 하더라. 보면 돼요.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만 요 중에서 합니다. 자, 이게 딱 나오면요. 첫 번째입니다. 요 진단은 누가 실시하느냐. 실시가 첫 번째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되어 있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입안권자들이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요. 보시면 구청장 등이죠. 시장, 군수, 또 서울시 등은 구청장 등이 입안한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에서 요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언제 하느냐. 요 실시 시기가 바로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나와 있어요. 이어서 보시면, 재건축 사업. 요 정비계획 입안하고자 정비 계획을 수립 또는 입안할 때, 입안 시에 그 전에 미리 이것을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다. 그래서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비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입안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보시고요. 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그러면 드는 비용은요. 원래 원칙은요. 입안자들이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이들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두 번째 보시면 요 안전진단이 요청에 따라 실시할 때는요, 요청을 한 자한테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라는 말도 보이네요. 해서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오른편을 딱 가보시면, 그래서 그 밑에 이 입안의 그 요청이란 말 딱 떠요. 요청. 언제 하느냐? 보시면 또 그 작은 글자의 기억에 봅니다. 기억에. 우리가 아까 저희가 이 입안 시기가 도래를 해도 입안을 안 해주면 해당 그 원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있어요. 제한. 그런데 제한할 때 보시면요. 이것이 재건축 제한일 때는요. 이 제한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요. 입안 제한. 동의를 해주면, 자, 진단 실시, 안전 진단 실시를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건축 제한 어떤 지역, 재주택 재건축 등의 아파트 재건축 제한이면 제한하기 전에 먼저 그들 소유자들의 10분의 1이 동의하면 안전 진단을 요청을 할 수 있다랍니다. 이 요청이 있을 때 진단 실시를 하게 되면 그때 요청자한테 부담케 한다란 말이 거기에 포함됐으니까 이 기억만 봐주시고 딴 것 이언적에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시 오른편에 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실시할 때 실시하는 범위입니다.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것이 나옵니다. 안전진단 실시의 범위는 주택 재건축할 때 하니까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안전진단 실시한다란 말입니다. 이 말은요. 주택뿐 아니고 상가, 부대시설, 봉시설 다 포함해서 진단에 반응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는요, 요 건물 가운데에서 일부 제외되는 몇 가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에 모든 건물 다 실시하지, 단지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한다면 X다. 모든 건 다 한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가보시면, 더 갈로 2번에 1번입니다. 이 안전진단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한다랍니다. 그래서 진단의 효과가 무엇이냐? 효과입니다. 효과는 무엇이냐 하면, 요 안전진단을 실시한 요 결과,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기타 각종 어떤 도시계획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바로 주택 재건축에 관한 정비계획의 수립과 재건축 하자 말자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요 결정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관로 2번에 1번에 있습니다. 이반권자, 들은 바로, 이반권자, 그 동안 넘어가시고, 일단은 관로 2번에 1번이면 통과하시고요. 관로 3번 보세요. 이반 결정 딱 되어 있죠. 정비 계획에 바로 이반권자죠. 이반권자들은요, 요 정 진단 결과와 도시 계획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에 관한 정비 계획 수립과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 4번 가시면 이것을 어디에 보고합니다. 보고해요. 보고한다. 어디에? 진단 결과 다 첨부해서요, 시, 도, 지사한테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요 결정사항을 포함해서 보고를 딱 합니다. 보고를 딱 하면요, 시도에서 한 번 더 검토합니다. 검토를 딱 해가지고, 당신들이 그 결정한 재건축 결정, 이것을 취소나 어떤 연기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검토한 결과 당신들의 그 재건축 결정, 계획 수립한 것을 좀 더 연기나 기타 취소 등 조치할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응해야 된다. 응하여서 시장 군수가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게 나옵니다. 해서 요 재건축 여부 결정은 시군구청장 등 이반권자가 하지만요 다시 시도지사 측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로 결정 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관로 4번에 가시면 4번 보세요. 관로 4번에 가 절차 1번 보시면 이반권자들은 각종 사항을 시도한테 보고한다. 1번에 나와 있고요. 2번, 3번 넘어가시고 4번 보시면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 이반권자한테 이반의 취소 등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고 이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페이지에 요청에 따라서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재건축할 때 하시는 안전단 이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신설되어진 상의도 관로 5번에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요, 정비구역에 지정 고시가 되었는데 10년이 되어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다음에 해당이 될 때는 진단 다시 한다랍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했는데 10년이 되어도 이 조합 등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다음 사항에 해당이 되어지면 다시 재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 말고 10년 되어도 요 조합 측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재진단 실시한다.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밑에 1, 2, 3번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그다음에 04번 또 시험에 잘 뜹니다. 자, 우리가 항상 뭐 조합이란 말 딱 뜨면 항상 조합들은 그 전에 미리 설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경 개선 4번 조합이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요, 시장 군수가 등이 사업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재개발과 재건축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마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란 말 딱 뜨면 항상 설립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조합이 뭐냐 하면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요 정비사업조합인데요. 요 정비사업조합은 요건을 갖추고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입니다. 요 인가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표현에서 시장, 군수 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은요, 인가 받으면 바로 활동을 못합니다. 인가 받은 이후에 30일 안에
법원 가서요. 법인 성립 등기까지 해야 그때부터 법인이 성립되어서 이때부터 활동할 수 있다 해서 정비사업 조합은 설립인가 30일 안에 법인 등기를 하게 돼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비영리 사단 법인의 성격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이 정비사업 조합은요. 이 설립인가 받기 전에 먼저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것이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구성 승인을 또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학원한테 먼저 받습니다. 이 구성받을 때 전체 어떠한 사항입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해야 승인을 내어준다랍니다. 그래서 조합의 운영 규정하고요. 다음에 보시면 다섯 명 이상의 대표자의 위원들에 대해서 전체 주민의 과반수 동의받아야 승인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해서 첫 번째 보시면 1번에 있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받아서 인가 신청한다. 구성 승인 신청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추진위원회 위원들 5명 이상에 대한 어떤 동의 또 조합의 운영 규정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가보시면요. 하는 기능 업무부죠. 업무. 또 시험에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요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업무가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 제가 판선을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를 딱 보시면 1번의 기억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란 도우미 회사를 뽑습니다. 또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자, 또 계략적인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준비물 중인데요. 이 계략적인 시행계획서를 딱 작성해가지고 조합 설립에 동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승인 동의 이거 말고 또 보시면 제일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또 주민의 동의서를 증구한다. 이 동의가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준비단체 구성 승인 받을 때도 과반수의 동의 구하지만 이거 말고 별도로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가 하나 더 있다랍니다. 이 동의를 받는 업무를 위해서 각기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그것을 보여줘서 동의 받습니다. 자 일단은 그 동의 받는데요. 한 장을 또 살짝 넘어갑니다. 살짝 넘어가시면 자 다음 페이지 396페이지에 괄호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추진위가 행한 모든 업무는요. 요 조합이 전부 다 포괄 승계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 보입니다. 이걸 위해서 조합이 설립되어지면 설립 30일 안에 모든 장부 등을 다 인수인계한다. 1번 2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을 또 설립합니다. 그 이후에 설립할 것인데, 본문에 보시면, 시장, 군수 등, 또는요, 토지공사 등이 안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 조합을 설립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예. 법적인 성격은 법인이다. 해서, 이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등기했을 때 성립한다. 라는 말도 거기에 보이네요.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설립 동의 별표 10개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요 설립 동의, 추진이 구성 승인 동의 말고 조합 설립 동의가 또 보입니다. 조합 설립 동의 보시면요. 요 조합, 저기죠. 재개발사 조합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쪽을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뿐 아니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요. 조금 복잡합니다. 재건축 사업은요. 주택 단지 안에서 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요 재건축 사업일 때 한해서 필요할 때 단지 옆에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단지 내에서는요 항상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고 또 개별 각동의 동의를 구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죠. 이때 전체로 봐서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또 토지 면적 평수 5일권의 역시 4분의 3의 동의 필요하다랍니다. 근데 각 동마다의 동의 구할 때는요, 요쪽 토지 면적은 동의를 안 구하고 구분 소유자 수에 대해서만 과반수의 동의를 구한다라고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단지가 아닌 곳에 펌이 딱 되어지면 단지 아닌 곳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에 건물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이쪽에 있는 토지 면적, 그 밖에 마을 토지 면적에 이들은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복잡한 동의입니다. 4분의 3, 2분의 1 기본 원칙인데 재건축은 단지 내에서 4분의 3, 4분의 3 각 동에서는 과반수 또 구역이 아닌 곳이 포함이 되었다. 그쪽에 4분의 3, 3분의 2 이 동의가 들어와야 설립인가를 내어주더라. 해서 이 동의를 꼭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오른편 보시면 방갈로 5번 가볼게요. 보통 무슨 동의하면 동의 서면에다가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또 자필 서명한 다음에 인감을 찍어서 인감 증명서 첨부합니다. 그런데 저건요 동의서에다가요 자필 서명한다, 신분증 사본 첨부한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치장 날인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1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외사항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해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처리할 때도 똑같이 똑같은 처리서에다가 방식이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해서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로 3번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립되어진 이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누구냐 합니다. 조합원은 또 누가 될 것이냐, 조합원은 또 누가 될 것이냐 라고 합니다. 조합원은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설립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요 구역 내에서 토지 등 소유자이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반대자도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요 보시면 구역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랍니다. 재건축은 동의한 자, 재개발 사업은요 그냥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면 동의 안 해도 조합원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요 반대자를 안고 갈 수가 없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자한테 팔고 나가시지요 라고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뒤가 보면 또 나옵니다. 재건축일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은 동의 안 해도 당연 조합은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그 말이 1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공유자 대표 한 명이다. 이런 말들은 다 무시하고 지금 넘어갑니다. 공유하면 대표 한 명이 된다. 또 한 가족이 집이 두 개 있다 해도 대표 한 명이 된다. 1번, 2번만 살짝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오른편에 관로 2번 갑니다. 반갈로 2번. 그러면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 조합원의 지위는요. 조합원의 지위는 보시면 전부 다 이전 양도 할 수 있다. 이전의 자유가 주어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는 이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 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요. 투기과열지구라는 요 장소 안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원의 지위는 이전 금지다랍니다. 단 이 경우에도 또다시 상속을 받거나 이혼하면서 나올 때는 이전할 수 있다. 상속과 이혼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 관로 2번의 1번 속에 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의 임원들을 또 보겠죠. 조합장 한 명, 이사 감사 있습니다. 이때 임원들의 임기 보시면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자동 연임도 될 수 있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임원 선출편은 또 통과하십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가보시면 관로 4번입니다. 방금 4번. 이번에 직무도 시험에 한번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시고요. 그 세 번째 3번 딱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항상 조합을 대표하더라. 요 3번 질문을 또 잘 봐주시고요. 4번 보시면 조합의 임원들은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이라든지 그 조합의 다른 임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처럼요. 임원이 될 수 없는 분들 딱 되겠죠. 결격 사유. 항상 나옵니다. 미피피파가 또 나와요. 기억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제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 그래서 미피피파 2년 위에 또 나오죠. 기억년 되렴. 똑같습니다. 미피피파 2년 위에 중인자들 안 된다. 또 보시고요. 또 미연 보시면 특히 이 정비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벌금 100만 원 받고 5년까지 안 된 분들 임원 될 수 없다 해서 미피피파 2년 위에 벌금 5년 이렇게 체크를 딱 해놓으세요. 임원 중에 이게 딱 포함이 딱 되었다. 당연 그날로 자동 퇴임된다. 하지만 그 퇴임 전에 행한 모든 불법 유효, 뭐 불법 행위도 합법 행위 다 유효이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딱 보십시오. 해서 넘어가시고요. 기타 오른편에 우리 조합의 총회편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 대부분 다 총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장을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에 관로 4번 가보시면 전체 총에서 모든 사항을 다 결정하기 너무 힘듭니다. 다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요. 총에서 결정한 사항을 일부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 관로 4번에 1번 대의원회를 또 둡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합원이 많을 때 둡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면요. 그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아니고 100명 이상일 때 둬야 됩니다. 100명 이상이면 저 대회는 두어야 된다. 의무사항까지만 아시고 딴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또 그 밑에 3번 보시면 조합장들은 대의원회에서도 의장입니다. 의장. 이거 저 대의원이 됩니다. 하지만 조합장 말고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만 딱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더라. 조합 설립은요, 재개발, 재건축일 때 주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등을 설립당 해서 조합이 사업을 딱 시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요, 요쪽 사업은 저 앞부분만 나오고 뒤에는 거의 안 나오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이란 주민 자율적인 요 사업일 때에 관한 법 내용이 주로 전개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시고 이제 제가 설명한 것만 딱 보시면 두 문제 문제가 맞춥니다. 그거는 볼 필요 없어요. 이것이 중개사에서는 심의 문제가 좀 많습니다. 우리는 딱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만 봐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듯이 사업의 시행자가 딱 결정이 딱 되었다랍니다. 결정이 딱 되었다. 그래서 주로 조합도 이때 설립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서입니다.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서 이것을 작성합니다. 작성을 딱 해가지고요. 이것을 인가를 받고, 인가는요, 시장, 군수나 구청장 등한테 인가를 딱 받습니다. 받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고시가 되어지면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에 보시면 반드시 조합은 조합총회에서요. 조합총회에서 그들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 결정을 딱 해야 인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있다. 그 특징 하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살짝 넘어가시면 404페이지로 가봅니다. 404페이지. 404페이지부터 사업시 인가 딱 되어 있죠. 사업의 시행자들은 이제 시장, 군수 등한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시고요. 3번 보시면 그 밑에 404페이지 3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 인가 신청 전에 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4번 보시면요. 우리가 저 재개발 사업입니다. 20명 미만이 되는 규모 작은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요, 조합 설립을 안 되었어요. 안 한다. 이때는 해당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합니다. 이때는요, 이때는 보시면, 요때도 인가 신청하는데, 이때 받는 돈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수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요 찬성을 얻어야 인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짝 보십시오. 원래 총회에서 결정한다. 인가 신청을 위해서. 그런데 20명 미만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하지 아니할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과 면적의 2분의 1만 동의하면 신청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요 동의비를 보시고요. 딴 거는 볼 필요 없겠네요. 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을 가보시면 오른편입니다. 인가 절차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보고요. 한 장을 넘어가세요. 자,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가 인가가 딱 되었다.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바로 착수하느냐. 착수하면 큰일 납니다. 위에 조합 설립에는 동의했습니다. 조합 설립할 때는 보니까 아주 좋은 말만 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 등의 시행자가 본격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짜다 보니까 좀 불리익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가 신청을 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은 착수 단계로 넘어갈 수가 바로 없습니다. 바로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 더 요 기회 딱 보시면 이 내용 속에 보시면요. 조합원별로 분담금이 얼마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 돈을 내시고 올 사람들 신청하세요라고 분양 신청을 또 받습니다. 분양 신청. 일반 분양이 아니고 조합원 분양 요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 신청을 받게 되세요. 그래서 요 그다음에는 다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3억 4억 더 내고 하겠다. 의사를 표현해라.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요 분담금 내역과 신청 기한 등에 대해서 일정 시간 내에 통지입니다. 이것을 통지해주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01번 406페이지에 1번 보세요. 분양 통지가 공고되어 있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요. 요때부터 120일 안에 분담금 예약과 분양 신청 기한 등에 대해서 통지하고 공고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 통지가 있을 때, 통지 있을 때 이때부터 30일에서 60일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해서 요 기간까지 분양 신청을 받게 되어져 있다 해서 분양 신청 기간은요, 요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60일 이것이 원칙이다 합니다. 그 내용이 예, 오른편까지 이어서 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3번에 분양 신청에서 407페이지 나와 있죠. 그러면 요 돈 내 사람들 요건에 신청을 꼭 해야 돼요.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불구하고도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 그리고 전체 사업 계획을 세운 곳이 보니까 뭐 1100세대 딱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1100세대 계획을 세웠는데 조합원 분양분이 보니까 800세대 계획을 세웠고 일반 분양분 300 딱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신청자가 몇 명이냐 보니까 1200명이 신청을 딱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400명은요 강제 지분 작은 자들 청산 제외를 해야 됩니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제외되는 분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외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가 있거나 또 관리처분계획을 세울 때 제외에 당한 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들 나중에 정리합니다. 정리한다. 이 과정이 또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오른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억 보시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기한 전에 철회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으면 어떠한 날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 보상 협의한다 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등을 하기 위해서 손실 보상 협의합니다. 90일 안에 그 날이 무엇이냐 보면 요 신청이 끝나면요. 끝나면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조합하는 사업장일 때는요. 그 다음 번 보시면 건물 교환 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라 불러요. 예, 옛날에 있던 낡은 건물을 환산해가지고 새 건물로 바꿔주는 요 관리처분 계획을 세워서 요것도 인가를 받고 발표 고시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착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지분 작은 사람들 제외 당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인가 고시가 있는 요 다음 날부터입니다. 요 다음 날부터 90일입니다. 90일 안에 현금 등 청산을 위해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요 관리처분 기간을 세워서 인가고시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가 개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청산을 위한 절차다 보면 됩니다. 그것까지만 딱 보시고 이제 넘어가십시오. 정리 다 이루어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02번에, 이런 절차를 다 받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게, 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겠죠. 인가입니다. 요 수립은 당연히 요 사업의 시행자들이 조합 등의 시행자가 계획을 딱 수립을 해가지고요. 요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을 위해서 그 내용을 딱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다 넘어가시고요. 409페이지 가보시면 03번에 시행자가 수립하는 그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409페이지 있습니다. 그 내용 첫 번째입니다. 이제 다 정리할 사람 다 신청 한 사람이 쭉 나오니까 이제 신청을 받아서 분양 설계입니다. 분양 설계. 요 분양 설계 건물 배분 설계를 한다랍니다. 두 번째 정리할 사람 정리했고 신청할 사람 다 포함시켰으니까 이제 분양 받을 사람 새 아파트 분양 조합원 가운데서 분양 대상자 새 아파트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가 거기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요.
이 관리처분기간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바꾸는 사업.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양 신청해서 일단 새 건물 분양 신청한 거 분양 예정 대상물 평수죠. 뭐 40여 평, 37평 등이 있습니다. 요 분양 예정, 분양 예정, 요 분양 예정 대상물 요것의 추산 앞으로 새 아파트가 나오면 얼마 된다. 감정 평가 통해서 추산액을 또 산정을 딱 합니다. 해보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신청한 평수가 44평을 신청했다. 44평 보니까 이것이 8억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디귿 그러니까 그럼 건물 교환할 때 이 갑 사람의 종전 토지, 종전 토지입니다. 종전에 있던 그 토지나 건물 가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4억이다. 이렇게 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하면 계속 금액이 상승되고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중간에 하면 딱 끊습니다. 끊기 위해서 이 사업 시행 절차 가운데서 딱 저기 딱 가운데 보이는 거 있죠. 정비 사업의 시행 인가 고시,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날, 인가 고시한 이날 산정을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액이 상승되니까 하면 중간 끊는데, 끊는 시점이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고시한 날 기준에서 가격을 딱 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리얼입니다. 전체 정비 사업입니다. 전체 정비 사업비를 또 산정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5천억이 된다. 사업비가 딱 나오겠죠. 이 사업비 중에서도 일반 분양, 일반 외부 일반 분양에 대해서 분양을 통해서 받을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조합원 할당분, 조합원 부담분, 조합원 부담 부분이다. 조합원들 부담 불이 있습니다. 부담분. 그래서 이걸 전체가 5천억이 되는데, 5천이 되는데 일반 분양 대금이 4천억으로 충당을 한다. 1천억은 조합원이 나누어 낸다. 해서 1인당 1억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 딱 나옵니다. 1억이 필요해요. 전체 추산 분양 신청한 것이 8억짜리인데 당신 옛날 토지가 4억이다. 이미 요 사이에 4억이란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플러스해서 1억 더 해서 토탈 5억이죠. 토탈 5억. 이게 딱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조합원의 부담, 조합원별로 부담 규모가 얼마냐. 그러니까, 갑 당신은 5억을 내야 된다. 또 언제까지 납부해라. 납부 시기. 이런 사항 등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건물 교환하는 바로 청산하는 그 과정들이 쭉 나온다 보면 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그들 새 아파트 옮겨줄 때요 소유권뿐 아니고 소유권 외 기타 권리입니다. 기타 권리 명세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옮겨줄 때 그 이전 땅에 있던 건물에 있던 각종 압류 가압류 붙은 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뿐 아니고 우리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 규모 또 손실 보상 해줄 규모도 여기에서 다 포함을 시킨다. 이런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 그래서 410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계획을 통해서 분양 설계하는 각종 어떤 기준이 있다. 다음은 기준. 이것도 중요합니다. 분양설 기준. 일단 분양 설계하는 첫 번째입니다. 분양 설계. 이보다 먼저 앞서가지고요. 볼까요? 분양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기준하면 바로 분양 설계 기준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로 2번입니다. 410페이지 1번 딱 보세요. 일단은 분양 설계할 때 보시면 종전 토지나 건축물 등을 다 참고해서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1번 좋은 말입니다. 자, 또 이번에 너무 작거나 넓은 토지는요 정감할 수 있다. 그래서 10평 가지고 있다. 10평 가지고 이제 이 사업기가 세워보니까 1대 1.4다. 14평을 줍니다. 그런데 최소 평수가 24평이라 그러면 따라서 10평이 붙어야 24평이 맞춰집니다. 같이 증가할 수 있다. 근데 100평 가진 분도 140평을 주는데 1주택만 준다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평수가 72평입니다. 70평. 그럼 나머지 70평은요 줄인다, 청산한다, 줄여줄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요. 10평이면 그 문제 없는데 1평. 요 10평짜리에 10명이 딱 붙어있어. 지분이 10분의 1입니다. 지분 너무 작으면 강제 청산할 수 있다. 라는 말도 보시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건물 대 건물 교환.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땅만 가진 분이 있어. 땅 가진 분도 신청하면 건물 소유권과 지분권 줄 수 있다. 라는 말이 또 4번에 보입니다. 그리고 5번에 분양 설계하는 기준 시기입니다. 기준 시기. 이것은 분양 신청을 다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특히 요 분양 신청 기간, 요 분양 신청 기간, 요 기간 종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을 한다. 신청안을 받아봐야 배분 설계할 수 있다. 이 말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7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요합니다.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요. 주택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하는 기준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올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 강조합니다. 요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하는 기준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원칙은요. 집 한 개 준다. 1주택 공급한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 말은요. 두 개 이상 소유한 분들도 한 개만 준다. 이게 원칙이고요. 공유한자가 있어도 이것도 한 개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예외. 공유자 가운데에서 첫 번째입니다. 토지를 공유한 자, 토지를 공유한 자일 때는요, 그들 시도 조례에 따른다. 해서 토지 공유는요, 그들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서 서울시가 다둔다 하면 다둘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두 번째입니다. 1주택의 원칙인데, 가신주택 수만큼 다 공급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이것은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와 서울 인근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 사업에 한한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 등이 아닌 곳에서는 보시면 다 줄 수가 있다 되겠죠.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마다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겠죠. 그 내용이 보시면요. 거기 오른편에 보시면 니언 소개해 보시면 박스 안에 A분 되겠죠.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고 재건축 사업이다. 저기 평택 이하 지방사업들은요. 재건축은 다 준다. 부산, 광주, 울산 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자, 이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거 전용 면적이라든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토지 등 건물 가격 요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한다라면 모든 사업장일 때 2주택 공급도 할 수가 있다란 말로 합니다. 2주택 공급. 단 1+1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개는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으로만 줄 수가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요 소형 평수는요. 소유권 이전을 받은 이후부터 3년까지 이것을 전매할 수가 없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보시고요. 또 네 번째 사항 중요합니다. 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 등 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사. 본요 3주택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닙니다. 세계주소가 있다. 재건축에 한해서.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사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04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다. 했을 때 효과 착수죠. 이같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이제 효과를 보십니다. 그래서 자, 금방 했던 판서가 상 중요합니까? 한 번 더 꼭 스톱해서 판서 보시고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주겠습니다. 이제. 자, 관리처분계획 고시 있다. 효과가 무엇이냐? 효과가 무엇이냐? 합니다. 요 고실 때 효과가 무엇이냐? 당연히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야 그 다음에 건물 철거입니다. 착수. 착수할 수 있다. 착수할 겁니다. 바로 건물 철거한다. 정금사업은 낡은 건물 철거한 것이 바로 착수다. 철거합니다. 두 번째, 철거하니까요. 하니까 이제 건물을 사용 수익 못한다. 철거한다. 하니까 당연히 사용 수익이 금지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차인들, 임차권자 등, 임차인 등, 지위 보완해준다. 임차인들, 보증금 반환해준다. 하지만 권리기간, 거주기간 보완해준다. 임차인들, 거주기간, 기간. 이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보시면요. 건물이 붕괴 등 우려가 있거나 또 보시면 붕괴 등 우려가 있거나 보시면 또 공동 이미 말이 텅텅 펴 있어. 텅텅 펴 있다. 우분만 우려. 우분만 우려 있다. 라고 할 때 보시면요. 붕괴 우려 둘 다죠. 붕괴 우려 우마 우려 있으면요. 미리 철거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건물주인 동의와 시와 건수가 허가 좀 됩니다.
사용수익 겁니다. 근데 사용수익 겁니다. 또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동의해서 더 쓰게 해주든지 또는요, 보상금이 아직 안 나면 더 쓸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 기한 보험 받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각종 어떤 손실보상 청구합니다. 손실보상 청구해요. 보증금 반환 뿐 아니고 이사비용 청구합니다. 이것은요, 사업의 시행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 주업한테 조합이 대신 지급을 해줍니다. 난 다음에 나중에 소유자 등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허락한 세 파트의 효과. 이것도 간단하게 딱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에 착수해서 완성이 되었을 때, 완성이 딱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번 이제 나머지 절차인데 그 나머지 절차는 41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착수했습니다. 착수하겠죠. 착수를 딱 해서 완성이 딱 되었습니다. 해서 착수합니다. 착수를 딱 해가지고 그러면 철거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다시 중공인가입니다. 중공인가 봤습니다. 중공인가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를 딱 봤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검사를 딱 실시한 다음에 잘 됐다 싶으면 공사 완료 고시입니다. 공사 잘 되었다 발표 고시를 딱 해주면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건물들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구분 등기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확정 청량을 한 다음에 토지 분할 구분 등기를 한 다음에 관리 처분 규격에 보시면 이미 받을 자기들 동호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제해 줍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규격에 있는 내용대로 이제 끝났으면 소유권 이전해준다. 요 사실을 요 통지하고 통지해주고요 고시랍니다. 요 고시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 날 그 새 아파트는 자기 집이 됩니다. 고시한 그 다음 날 되면요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 그 다음 날에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새 아파트로 이전이 딱 되어지고요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이게 확정이 딱 되어가지고요 청산금에 교부하거나 징수가 이루어진다랍니다. 근데 이 청산금 징수할 권리, 이 권리들 보시면 5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등기를 딱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어 있다. 이 사업의 마지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한 파트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확대해서 보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준비사업은 끝을 내시고요. 기타 관련 제도는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세요. 굳이 기타 관련 제도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417페이지 보시면 02번에 임시 거주시설과 임시상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1번 딱 보시면 재건축은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일대 하나다 랍니다. 사업 시행 종류가 02번에 관로 1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일대 한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만 아시고 넘어가시고요.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임시 상가 나오죠. 임시 상가 이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하나다. 이렇게만 딱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을 가보시면 05번에 아까 저희가 재건축 사업할 때는요 반대자들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 재건축 사업일 때 반대자한테 우리 그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바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딴 거 보시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420페이지를 가보시면 06번에 이런 말 보입니다. 토지 분할 청구 보입니다. 이건 여기입니다. 이 재건축할 때 보시면 재건축할 때는요 단지 내에 그 조합 설립의 동의입니다. 동의 딱 보면 단지 전체로 봐서는요 4분의 3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각동은 가원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 재건축 단지 전체가 다 이 동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한 개 동이 요 동의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동이 반대하면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반대하는 이 동을 참가 촉구합니다. 싫다고 버티면요 요쪽을 제외해버리고요 요쪽만 사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동일 때 요 동의가 안 되면 계속 상가 권유에 불구하고도 싫다고 버티면 요쪽 토지를 분할해서 제외해버리고 요쪽만 하게 해준다란 말입니다. 이때 요 분할 청구는요 법원한테 하게 돼 있다. 청구만 되어지면 재판 확정이 안 되어도 사업 시행 인가와 그 조합 설명가 내어준다. 바로 그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바로 토지 분할 청구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07번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말입니다. 원래 정비 사업들은 원래부터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등에서 합니다. 하는데 주거 개선 사업은 산동네는요 주로 녹지가 많아. 녹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 개선 사업을 할 때는요 지역 변경하는 혜택을 또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딴 거는 볼 필요고요. 주거 개선 사업을 할 때에는 보시면 지역을 바꾸어 주는 혜택이 있다라고 한다. 이렇게만 아시고 지금 그 부분이 살짝 빠져 있죠. 01번 보시면 주거 개선 사업 지역일 때는요 주거 지역을 세분하는 1단의 지역으로 결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간단히 볼게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주거 개선 사업을 할 때는요 산동이죠.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주거 개선 사업하는 산동네, 달동네, 녹지를 토지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제2종 일반 주거 이렇게 토지 용도를 바꾸어 준다랍니다. 그런데 요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하는 방식이나 관리 처분 계획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은요 3종 일반적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2종 일반적인데 그 사업 시행 방식의 수용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3종 일반적으로 바뀐다 하시고요. 또 하나 임대주택이 200호 이상을 지어서 공급할 때는요 준주거로 바꿔줍니다. 준주거로. 그래서 원래 원칙은 2종 일반주거 지역인데 중청짜리 아파트가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 방식의 수용과 관리처분계획 방식은 아주 고층이 나오는 3종 일반주거로 바꿔준다. 또 임대를 200호 이상 지으면 더 좋은 준주거로 용도를 바꿔준다. 세 가지 용도적 변경이 주거개선사업장만 있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아시고 딴 건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비법을 마치시고요. 이제 제 7편입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제 진짜로 하위법들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